일요일 아침 여유롭게 TV를 보고 있는 부부. 지훈이다. 어, 지훈이 일어났구나. 어이, 우리 아들, 이리 오세요. 아유, 우리 왕자님, 잘 잤어? 이들 부부가 결혼 5년 만에 얻은 외동아들 지훈이는 이 집안의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만큼이나 신주단지 모시듯 아끼는 것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어린이용 안전모. 중요하죠, 안전모. 이것이 이렇게 융통한 대접을 받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3개월 전 어느 날 지훈이는 친구들과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는데. 지훈아. 네? 아, 우리 아들 잘 타네.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하고 있는데요, 팔꿈치 치료하고. 좋아, 좋아, 잘해, 좋아. 지켜보는 엄마 아빠에게 실력을 뽐내고 싶어진 지훈이. 왜? 우리 누가 빨리 나뭇가지 가면 시합할래? 어, 그래. 여기 이제 시합이 되죠. 우리 아들 화이팅. 네, 친구 좀 줘줘야 될 텐데. 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고자 한껏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자, 준비 시작. 모두들 젖 먹던 일까지 내보는데. 지훈이는 금세 친구들보다 앞서기 시작했고 이대로라면 1등도 문제없는 상황. 하지만 바로 그때 밀쳤어요. 뒤를 바짝 쫓던 친구가 밀치면서 지훈이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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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 채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지훈이. 하지만 지훈아. 다행히도 금세 정신을 차립니다. 어, 괜찮니? 지훈아, 머리는 안 아파? 괜찮아요. 오, 다행이다. 머리는 안 아픈데 엉덩이가 좀 아파요. 그래도 천만 다행이네. 머리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역시 안전모. 이게 다 이 안전모 덕분이야. 그럼요, 안전모 써야 되고. 이렇게 지훈이 생명의 은인이 된 이 안전모.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집안의 보물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달라진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훈이는 인라인 스케이트는 물론 자전거를 탈 때도 또 그냥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때도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나가는 게 버릇이 되었던 것. 나쁘지 않죠. 멋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밖에서 놀다 올게요.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은 얼굴도 최고, 안전도 최고. 그래도 항상? 알아요. 장난치지 말고 차 조심하고, 맞죠?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구나. 어, 똑똑해, 똑똑해. 잘 키웠어. 이렇게 지훈이는 부모님 칭찬까지 받으며 기분 좋게 집 밖을 나섰습니다. 10분도 안 돼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예, 맞는데요? 네? 뭐라고요? 갑작스런 지훈이의 사고 소식이었는데. 지훈아, 어떡해요? 안전모까지 잘 쓰고 나갔는데요? 왜 그러지? 그 증상은 바로 뇌진. 뇌진. 그런데 그렇게 안전무장을 했던 지훈이가 도대체 왜 사고를 당했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지훈이의 차림새를 보겠습니다. 오, 완벽한데? 좋은데?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손목 보호대, 그리고 안전모까지 정확히 착용한 상태. 그러게요. 잘못된 점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봇캅인데. 게다가 차나 어떤 물체에 치인 것도 아니고 단지 예전처럼 뒤로 넘어졌을 뿐인데 뇌진탕이었던 이유는 바로 아들의 안전을 꼼꼼히 챙긴 것 같았던 지훈이의 부모가 사실은 어떤 중대한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부모들 역시 이 실수를 흔히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은 위험성이 숨겨져 있으므로 위험한지도 모르고 저지르게 되는 것이 특징.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진짜요? 저 처음 들었거든요. 어머, 저 몰랐는데. 진짜요? 뭘까요? 뭔데 저렇게 다 모르세요? 그렇다면 안전모와 모든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했음에도 지훈이를 다치게 만든 부모의 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모든 안전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훈이가 뇌진탕으로 쓰러졌거든요. 부모의 실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그 지훈이가 나올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입고 있던 점퍼가 문제였습니다. 어? 네. 네. 네, 점퍼 지퍼를 열었거든요. 아주 불량스러운 겁니다. 예.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지퍼를 열었을 때 이 넘어지는 순간 이 손을 짚어야 되는데 이게 열려 있잖아요. 넘어가면서 옷이 뒤집혀가지고 예, 손이 빨리 안 된 거야. 그래서 손을 집어야 되는데 못 짚고 그냥 바로 머리로 떨어진 거죠. 예. 아까 피 흘리는 거 봤죠? 불량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복장이. 예. 정답은 복장 불량!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 하나는 지나치게 닦아서 미끌미끌해. 미끌미끌해서 넘어지면은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확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모자가. 아. 네. 그 안전모 자체가 너무 뒤가 튀어나와서, 너무 뒤가. 네. 그래서 뾰족해요. 그런 안전모는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뒤가 뾰족하니까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뇌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뒤가... 집에 있는 데 대부분의 디자인이 되게 뾰족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뒤가 뾰족한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비싼데? 그래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멋보다는 안전 위주로 모자를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지난번에 보니까 이수건 씨 재밌게 맞던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자, 주세요. 네. 이제 안전모의 모양이 잘못됐다. 웃음에 욕심내는 거 아니야? 일부러 그랬는데? 아니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좀 다시 한번 때려주세요. 한 번 더 맞게 돼. 오, 좋아. 힌트 좀 받고 가겠습니다. 다섯 분이 저만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민망하네요. 네. 너무 오래 자주 보고 있으면 저도 달아요. 달아요가 걸렸구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뭐 헬멧 같은 것도 예외는 아닌데 이거를 뭐 이 사용할 수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야 교관님 힌트 너무 잘 주셨네요. 예. 아까 한번 아들의 목숨을 구했으니까 그걸 애지중지 장시간 갑옷처럼 쭉 집에 보관을 해왔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턱끈도 헐렁헐렁하게 막 마모가 되고 늘어날 수가 있고 이 겉에 이 광택 처리도 예, 좀 이렇게 헐거워지고 벗겨지고 또 이게 어디 부딪혔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이 약 바른 것도 다 까지고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른 오래된 헬멧을 너무 오랫동안 또 사용하고 화가 된 거죠. 예. 오랫동안 사용한 헬멧, 낡은 헬멧의 사용! 고! 예. 정답은 머리상 충격을 받은 운동용 안전모의 재사용입니다.